안녕하십니까. 82페이지 사망 입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죠. 83페이지 보시면 동시 사망이 추정해 가지고 30조가 나와요. 읽어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갑과 을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것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요 갑과 을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 갑과 을이 돌아가신 시점이 심장이 멈춘 시점이 물리적으로는 0.00001초라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뭐할 방법은 없어요.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두고 있는 규정이 뭐냐면 30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 이런 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1순위는 우리가 민법을 풀어가기 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첫째, 배우자와 직계 비속해 가지고 자식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해서 부모가 1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고,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뭐가 되냐면 1순위가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요, 갑과 병이 부부고요. 갑과 병세 을이라는 아들이 있는 상태고, 갑에게 정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갑과 을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먼저 죽고 손주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가정을 해보죠.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먼저 죽고 손주가 나중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병과 을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요. 을이 돌아가서 죽으면 을에서 병으로 상속 이루어지니까 요 갑의 재산은 병이 다 가져가게 되고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손주가 먼저 죽고 나중에 갑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이 죽을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병과 정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의 입장에서는 손주가 먼저 죽었느냐,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갑의 재산 중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뭐가 돼요? 결정이 되게 되는데 뭐할 방법은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은 하나, 둘, 셋, 짠 하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갑이 돌아가실 때는 손주가 없었기 때문에 정과 병이 갑의 자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동시사망의 추정인 거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정사망이죠. 자, 이건 뭐냐면 사망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커요.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그것을 뭐할 방법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분을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인정 사망제도라고 하고요. 인정 사망제도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했던 실종 선고는 이런 문제거든요.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출근했다는 말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사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래도 확인하지 못하면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행기 안에 있었고 배 추락한 침몰하는 배 속에 있는데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뭐 할 방법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기다리고 그러진 않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분을 사망한 것으로 뭐 하게 돼요? 처리하게 되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 특징은 간주가 아니라 뭐예요? 추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효과가 번복된다. 반증이 있으면 효과가 번복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일단 법인은 개념은 뭐냐면 법이 인정하는 인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인간. 그러니까 법인도 뭐인 거죠?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존재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해가지고 법인의 분류가 나옵니다. 일단 법인을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요. 일단 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란 뜻입니다.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가 되냐면 재단법인이 되는 거죠. 개념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뭐죠? 사단법인 이렇게 재단법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수익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다 비영리법원이거든요. 병원들은 다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뭘 받습니까? 돈을 받아요. 그러면 비영리법인도 뭘 할 수 있는 거죠?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리와 비영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법인이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법인이 수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는 법인을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구성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수익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찾아갈 뭐가 없습니까?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돼요?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인 경우를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는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을 말하는 거죠. 이 회사는 무엇의 규율을 받냐면 상법의 규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영리법인이 무엇의 규율을 받냐면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법인 중에서 무엇만을 규율하고 있는 거죠? 비영리법인만을 규율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영리법인은 회사법에서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재 85페이지에는 법인의 본질에 가지고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설, 법인 실제설에서
학설에 나와 있는데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법은 법인 실제설을 취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86페이지 오시면 법인 본질론에 대한 학설의 구체적 차이점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 법인이 성립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울 거고요. 87페이지 오시면 법인격 부유는 기초 강의 때 안 할 거고 법인에 설립해가지고 87페이지 하단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특허주의가 나오죠. 자, 특허주의는 뭐냐면 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특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얘가 한국은행이 나와 있죠.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은 한국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특허주의라고 한다. 이해되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허가주의, 인가주의, 준칙주의가 있어요. 일단 준칙주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만 구비하고 있으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특별한 어떠한 조치를 받지 않고 법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준칙주의라고 하고요. 영리법인은 준칙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영리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해서 설립 등기만 하면 되고요. 행정관청,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니 인가니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주의와 뭐가 나오냐면 인가주의가 나와요.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관청이 자유재량 없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경우를 인가주의라고 하고요. 해줄지 말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의를 우리가 허가주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학원을 만들려고 해요. 학원. 학원을 만들려고 하면 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교육지원청에 가서 신청하거든요. 신청을 했을 때 교육지원청은 제가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제가 인상이 더럽다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학원이 아니라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모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뭐 할 수 있냐면 당신은 학교를 운영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못 해주겠다.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허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법인과 같은 경우는 허가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뭐냐면 허가주의인 거죠.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자유재량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뭐를 채택하고 있죠?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고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야 한다. 왜냐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법인이 수익을 만들었을 때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경우를 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못 찾아가는 경우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구성원이 없고요. 따라서 항상 뭘 수밖에 없어요?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영리법인은 회사라고 하고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영리법인은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규율을 받는데 뭘 취합니까? 허가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자유재량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8페이지 2번부터 해서 이제 법인에 뭐가 나오냐면 성립 과정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이 타이틀이 되어 있죠.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돈 못 벌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무조건 공익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이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비영리가 되고요. 2번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설립행위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만드는 것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되고요. 사단법인은 재산이 실제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되는 거죠. 자, 89페이지 오시면 사단법인의 정관해 가지고 정관에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여기서도 시험문에 참 잘 냈는데 지금은 잘 안 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보자고요. 1. 목적.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2번 명칭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3번 사무소 소재지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자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5에서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까지인데 이 다섯 가지는 재단법인의 정관도 공통됩니다. 6호와 7호는 사단법인 정관에만 있고요. 재단법인 정관은 없거든요. 특히 6호 같은 경우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에만 있겠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원이 없으니까요. 7호 졸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시기 또는 사유도 사단법인의 정관에 필요적 기조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번 밑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정관 작성인데 의 해가지고 설립자는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구유한 것이니까 반드시 사람이 집합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설립자 발기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2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4번 설립행위에 관한 학설이 대립해가지고 합동행위설과 계약설이 있는데 학설은 통설은 합동행위로 이해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자치법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정관은 자치법규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약관이라는 거 우리가 채권법 할 때 보게 되는데 약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정관이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로부터 승낙을 얻지 않아도 구속력이 생기게 되고요.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낙을 얻어야 효력,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법에 반대하고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법은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관이 자치법규라는 것은 그 구성원 중에서 승낙하지 않은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뭐가요? 효과가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약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승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뭐가 튀어나옵니까? 약관이란 게 튀어나오고 약관에 동의함이라고 클릭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이유는 뭐죠? 약관은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저에게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2번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납원해 가지고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거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살 거니까 좀 참으시고 그다음에 91페이지 오시면 다해 가지고 재산 출연 재산을 내놓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증여와 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압원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 재산의 기속시기에서 48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물권법 할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가시면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죠.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뭘 취하고 있습니까?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얻어야지만 법인으로서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조문이 나와 있죠. 33조입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죠.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법인은 설립등기를 어디서 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 하고요. 또 법인으로서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죠? 설립등기를 한 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할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법인으로서 성립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설립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뭐가 되는 거죠? 설립등기란 때가 권리 능력을 취득한 시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자,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거기다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죠. 왜 허가주의니까? 그 다음에 법원에 가가지고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법인으로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법인의 설립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 이렇게 재산의 출연이 있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법원에 가서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법인으로서 뭐 하게 돼요?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죠? 설립등기한 때고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9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능력이 나오죠. 일단 1번 법인의 권리 능력 해가지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됩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1번 성질에 의한 제한 해가지고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법인의 성질상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생명권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상속권 이런 것도 없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친 권, 뭐 육체상의 자유권 이런 것들은 법인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밑에 법인도 유증 받을 수 있고요, 재산권도 인정이 되고 성명권,
명예권 등을 가져요. 특히 법인에게도 명예권이 인정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명예권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다음 법률에 의한 제한인데 34조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법률에 의한 제한은 중요하지 않고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4페이지 오시면 목적에 의한 제한해 가지고 목적 범위 내 의미해 가지고 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간단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데 이걸 좀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그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뭐가 나오냐면 행위 능력이 나오죠. 한번 적어볼게요. 법인도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권리 능력이 있죠. 근데 법인은 의사 능력이라는 게 없겠죠. 유한이 만취자 이런 거 없고 또 법인에게 제한 능력자라는 것도 없겠죠. 뭐 미성년자 이런 것이 법인에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코로 무엇도 인정이 되는 거냐면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능력이니 제한 능력이니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무엇도 인정이 되는 거죠. 행위 능력도 가지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이 되기 위해선 첫째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표 기관을 통해서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되는데 대표 기관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할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그러면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행위 방식 해가지고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냐면 추령이 된다. 대리에 관한 것을 우리가 뒤에서 또 봐야 되겠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95페이지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